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냈어요. 오늘의 재미있는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까요? 배버의 법칙? 배버의 법칙이 뭘까요? 다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배버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나요? 심리학자인 배버가 발견했어요. 우리 몸에 약한 자극을 주면 다음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져?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만 반응할 수 있어요. 박사님, 영상 보고 가시죠. 그래, 오빠가 영상 보자꾸나. 떡볶이 먹을까? 그럴래? 여보세요? 배달 되나요? 떡볶이 20만 마리 1인분만 갖다 주세요. 아, 매워. 떡볶이 2인분 보통만 갖다 주세요. 제일 매운 맛으로 갖다 주세요. 이거 떡볶이 매운맛 맞아요?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 야, 성분이 매운 것을 못 먹다가 매운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뭐, 불 꺼라. 뭐, 불 꺼라. 아이고, 잘만 자네. 그치? 불빛에 잠을 설치다가 잘 자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하네요. 그치? 네!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배버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재미있는 과학 시간 다음에 해봐요. 어이,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